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이번 영상은 주말에 저 신풍적 긴급 승인은 아니지만 피라맥스 발언보다 제 화면 뒤에 보이는 얼굴 뒤에 보이는 피라맥스 임상 3상에 대한 호재가 나왔죠. 그럼 제가 얼마 전에 아마 신풍제약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6개월 안에 신풍제약 얼마 간다, 3만 원 간다 영상을 제가 올렸어요. 거기에다 후속 영상에 대한 영상 올리고. 또그 다음에 제가 신풍제약이 15만 원갈때 절대 사지 마라, 팔아야 된다. 20만 원갈때 절대 사지 마라, 팔아야 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해서 신풍제약처럼 이미 엄청나게 올라가고, 결국에 급등 역사라는 것이 결국 제자리 가는 게 본질인데, 역사였고 통계였고, 그럴 바에 앞으로 올라갈 재료가 있는 주식을 사라 해서 제가 추천드린 게 바로 뭐죠? 바로 노란풍선이었잖아요. 노란풍선 이미 올라갔고, 노란풍선 이제 못 샀으니까 그 다음 제가 사라고 또제 유튜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들은 영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조시탄다 조시타 해가지고 좀 제목이 제가 좀 자극적이죠. 어그로 끄는 게 있고 복마음 안 그래요. 다들 잘 됐으면 좋겠고 제 영상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할 말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전부 다 모든 주식이 올라간다는 것보다 빠질 수가 있다 폭락할 수가 있다 급등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은 결국 다 폭락하고 제자리 가더라 이 통계를 가르쳐줘야 누군가는 안 다치지 않을까요? 모든 유튜버들이 다 올라간다 그러면 그거 역시 좋은 거 아니다 이렇게 봐요. 바로 뒤에 조시탄다 조시탄다 해가지고 박설바요 신풍제약 박설바요 30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산 사람 지금 다 거지 됐잖아요. 신풍제약 15만원 16만원 20만원 21만원 사람 다 거지 되었고 이런 사람이 그럼 왜그 당시 샀는가 그때 마음 돌아가보고 그 박설바요가 왜 작년에 그렇게 많이 올라갔고, 신풍제약 작년에 그렇게 많이 올라간 재료와 차트 비슷한 것이 뭔가? 라는 주제로 조시탄다, 조시탄다 해서 제가 올려드렸던 것이 바로 제노코예요. 자, 신풍제약 주주님들은 신풍제약 15만원, 20만원 이상 절대 사지 말고 노란풍선 사라. 대박 났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드린 게 바로 뭐예요? 제노코예요, 제노코. 조시탄다, 조시타. 생각만 해도 900명이 한 달간 증가하면 890명이 취소하는 주된 이유가 우리 유튜버라는 것이 자기가 가진 주식을 계속 많이 올라간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줘야 이 구독자들이 좋아하는데 저는 좀 또라이 같은 게 말도 함부로 하고 또 야한 이야기도 하고 억울로 끄는 영상 올리고 또 주가가 특히 또 신풍제약을 쭉 까는 영상 올리니까 구독자가 감소하고 있죠. 이게 반드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유튜브라는 것은 좋은 정보도 제공도 해야 되지만 희망을 전달해주는 유튜버도 좋은 유튜버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 청기가에는 좋은 유튜버가 아니다. 반성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유튜버들이 어떤 주식을 한 방향으로 이야기하는 것조차 가장 안 좋은 게 없다. 네이버 정토방도 그래요. 모든 유저들이 올라간다 이야기하고 찬티 갈색이면 대부분 그 주가는 빠지고요. 또 반대로 네이버 정토방이나 여러 가지 SNS상에서 어떤 한 방향, 한 방향을 몰려버리면 반대 방향으로 나오는 경우를 진짜 많이 봤어요. 자, 주식은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이 다양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영상 보는 누군가는 분명 도움이 돼서 급등주 고점발이, 저 고점 물량 받아주는 그런 일을 적어도 당하지 아니한다. 이런 소신 때문에 제가 구독자 수가 연일 감소하고 비난을 받고 있지만 이런 영상을 누군가는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영상을 올립니다. 그럼 세 가지로 해서 왜 신풍제약 6개월에 3만원밖에 못 가는가 아직도 그 생각 변화가 없는가 라는 영상을 올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 들으시고 제가 신풍제약 이 영상 보고 우리 신풍제약 주주님 당장 팔아라 막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팔고 사고 하는 건 여러분 이때가 해왔던 대로 알아서 하십시오. 단지 제 영상을 보고 올라가는 주식 신풍제약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 또 앞으로 이렇게 과거에 이런 급등 이런 흐름이 있었으니 조심해라 이런 관점이에요. 일개 구독자 수가 얼마 안 되는 일개 유튜버예요.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고 단지 깡통을 16번에 찼고 자살 시도도 해봤고 이혼의 아픔도 겪어봤고 산전수전 공유는 다 겪은 산정인으로서 주시장의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냉정하게 제가 바라보는 신풍제약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급등주 역사상 모든 개미들 모두 부자되게 하는 주식 단 하나도 못 봤다. 이게 제가 신풍제약 6개월 안에 3만 원 간다의 첫 번째 근거입니다.
2000년 초반 IT 버블이 일어날 때 새로운 기술과 버틀트 장미대 기억나십니까? 다이얼 패드 때문에 엄청나게 급등한 250배 정도 상승했죠. 그 당시 새로운 기술 고점이다 이야기하고 이 기술이 실적이 따라오지 않은 환상이 젖은 기술이다 이야기를 누군가 했다고 그러면 그 당시 분명 100명 중한 명은 구제가 되었을 거예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2000년 2001년에 또는 1999년에 IT가 그렇게 올라갈 때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증권회사 직원 모두가 펄이라는 개념 무시하고 기본이라는 개념 무시하고 시장은 더 나아간다.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투자를 종용했죠.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자원주가 한창 급등할 때 있었어요. 여러분 헬리아텍 기억났어요? 한국 기술 사람 기억났어요? 유아 에너지 기억났어요? 테라 리소스 기억났어요? 예당 기억났어요? 고점에서 대주주 및 내부자 작전 세력하고 다 물량 낮춰보나 고점을 낮추어가면서 개미들이 물량 넘기고 고점이 물린 개미는 종토방에서 자해질 하다가 다음 호구를 유혹하는 그런 거를 남기고 모두 다 자멸해버렸어요. 이들 종목군들은 모두 상장 폐지되었죠. 그 당시 매장량이었더니 다이아몬드가 어떻니 원유 수출량이 어떻니 위성사진 올리고 자해질하는 개미들 다 뒤져버렸습니다. 몇년 전에 신라젠 역시 그랬죠. 급등하고 날아갈 시 모두 찬티를 쓰였어요. 그 이후 세력은 물량을 이들에 넘기고 항상 전형적인 패턴 고점을 낮춰가면서 결국 지금은 정지 중 무는상 깜빵 주주는 자유하다가 지금 개꾸락지 되었습니다. 2020년 삼성중공업, 엑세스바이오, 녹십자홀딩스 등등 모두 일본 보십시오. 현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고점을 낮추고 하고 있고 점점 고무자라는 개미에서 어중간하는 개미, 결국에 모나는 개미, 맨 마지막에 자해질하는 개미가 물량을 넘어간다. 이 자본주의 슬픈 현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둘째, 신풍제약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자선 대대로 감사 인사 하루에 세 번씩 해야 됩니다. 아무 짓도 안 하고 불어닥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1등 기업이 바로 신풍제약이에요. 자사주 블록들이라는 명목하에 신풍제약은 3,800억을 시장에 팔았고 현금화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급등주 역사상 테마주로 인해서 주가 올라갈 때 반드시 꼭 따라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대주주 매도에 신일제약, 신풍제약, KPX생명과 등등은 코로나19로 인한 대주주 매도.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이명박 정권 후보 시절에 대운하 개발로 인해서 사모개발, 특수건설, 신청개발. 거의 모든 건설주들이 고점에서 대주주들이 현금화했습니다. 그 이후로 주가 올라갔는가요? 한번 여러분들 통계를 보십시오. 셋째, 2021년 7월 25일 신풍제약은 장중 20% 상승. 그런데 다음날 주가는 쩌만가 간것 기억나나요? 저는 이것을 보고 절대 신풍제약은 이제 착한 주식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착한 주식, 나쁜 주식. 용어가 조금 이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착한 주식이 뭐냐면 주린이 개미들조차 또는 직장 다니는 개미들조차 모두 팔수 있는 기회를 주는 주식을 우리가 착한 주식이라고 그러고 못된 주식, 나쁜 주식은 뭐냐면 그들만의 게임 이런 것을 우리가 나쁜 주식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풍제약이 2021년 7월 5일이죠. 장중에 10만 1,500원가 갔어요. 이날 얼마까지 갔냐면 거의 20% 정도 상승했고 임상 이상에 성공을 되니 많이 엄청나게 많이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장중 20% 상승했고 신풍제약 주주들에게 박수하는 소리와 그 당시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제가 여기서 한번 2% 손절했을 거예요. 신풍제약은 제가 1년간 단한 번도 저 매매뿐만 아니고 저를 따르는 우리 모든 구독자 저한테 카톡을 받는 모든 우리 기법반 직장인 반 회원님들에게 한 번도 손실을 안준 종목이 바로 신풍제약이에요. 그런데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여기서 2% 손절쳤어요. 느낌 이상하다. 임상 이상이 실패될 것 같다. 그리고 장중이 올라갈 때, 야, 축하합니다. 제가 잘못된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바이오를, 대한민국 실력을 믿지 않고 판 것을 제가 잘못한 겁니다라고 아마 영상 올렸던 거 기억이 날 거예요. 세상에 신풍제약 임상 이상이 거의 성공 문의로 가면서 20% 올라갔는데 그날 장마치고 공시가 나왔죠. 시간에는 뭐였습니까? 막강 하한가였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죠? 임상 이상에 대한 실패예요. 우리 신풍제약 주주님들은 조금만 더
기사 검색을 해보고 애정과 조금만 더 지켜봤다 그러면 이날의 참사를 기억할 겁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누군가 호구를 땡기 위해서 또는 신풍자 계속 믿고 싶은 마음에 더 올라간다 믿고 싶을 뿐이겠죠. 뉴스 조금만 검색해 보십시오. 신풍자 임상 이상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하는 거를 분명히 회사측은 알고 있었을 것이고 뉴스를 통해서 발표를 할 시점이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숨겼고 또 장조위로 움직인 주가 움직임이 걔들 제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현상, 어떤 시장 조성, 어떤 불공정 거래가 있어서 움직이는지 모르지만 분명 그 당시는 이상한 거래가 맞은 거예요. 아무튼 회사 측 발표로 인해서 신풍자는 그날 저녁 점한가 막강 시간에 한가 전략을 쳐봤고 다음 날 점한가 들어갔죠. 그 위에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가 차트를 보면 오늘자 제가 올려드린 영상처럼 임상 3상이라고 그래요. 검색창 활용해서 코로나 치료제 임상 3상을 치보면 몇 가지 종목을 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가장 먼저 신풍제약, 두 번째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코로나 치료제를 검색해 보시면 종근당, 대웅제약, 신풍제약, 부항약품, 유나이티드 제약 이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에요. 부항약품의 일봉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느껴보십시오. 대웅제약의 일봉이에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일봉이에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신풍제 팔고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올 4월달, 5월달, 6월달 넘어왔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었죠. 실적이 바탕되는, 기술이 바탕되는 주식의 일봉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셀트론 제약의 일봉이에요. 어떤 주식을 한상이 빠져서 셀트론 제약도 마찬가지. 26만 올라갈 때 이 주식 50만원 간다고 셀트론 주주들은 고함을 질렀어요. 지금 주가는요. 신풍제약. 제가 여러분들 보고 월요일날 신풍제약을 막 까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호재 임상 3상은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는데 오늘 올라가는 기회를 잘 타서 정말로 그동안 저를 채널 구독하고 저를 조금 믿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팔기 위해서 내가 이 주식 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마음 전혀 없어요. 저는 언제부터 이 주식 깠느냐? 제가 이포로 선들 쳤다고 까겠습니까? 아닙니다. 올라갈 때 축하한다고 그랬어요. 왜 까느냐? 분명히 이날 거래는 불공정 거래의 의심이 매우 큽니다. 아주 나쁜 기업이 될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러면 코로나가 언젠가는 끝이 나겠고 또 누군가가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개발을 물론 신풍제 한다고 그러면 정말로 전 세계적 제약사가 돼서 초대박 20만원이 뭡니까? 100만원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풍제약의 그간의 행보를 본다고 그러면 저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 신풍제약 저점이 이 저점이 깨진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낙하입니다. 낙하. 5번에 상승한 기회 적어도 여러분 네이버 정토방에 적어도 신풍제약 월요일날 뭐 사라고 이런 소리 좀 적지 마십시오. 올라갑니다. 팔아먹으려고 사라고 그래요. 미쳤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좋으면 당신들조차 끝까지 다 빨아먹고 뒤지든지 부자든지 알아서 하시고 괜히 가만히 있는 주린이 개미들 보고 사라고 소리하지 마십시오. 남에게 사라고 할 때는 그 주식 잠재 투자해도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실적과 매출과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신풍제약은 월요일날 올라갈 수 있겠죠. 올라간다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7월달에 보였던 이상 징후와 또 나올 수가 있고 또 개인 투자가들의 희망고문을 시키고 후로는 볼 수가 있어요. 제 영상 함부로 덮지 말고요. 가만히 여러분 냉정하게 주식 없다 생각하고 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점이 낮아지고 그리고 2000년과 2001년 당시 IT 열풍도 2년이 지나가니까 거품이 다 꺾인 거고 2000년 초반부터 불어닥친 한국 자산 열풍 거품이 걷어질 때가 이제는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약바이오에 관한 아주 오버밸류가 되어 있는 슈팅이 많이 된 주식은 반토막, 반의 반토막, 열토막은 기본이라는 사실 반드시 인지하고 누군가는 거기에 대한 위험성을 이야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신풍제약 버리고 사야 할 대체 주식 노란풍선 대박 이후 다음 주식 추천 재놓고 추천 영상은 잠시 뒤에 올립니다. 불편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